다이와와 시마노, 시마노와 다이와 어떤 게 좋으세요? 저는요. 조박사의 피싱랩입니다. 오늘은 스피닝 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이와와 시마노, 시마노와 다이와 어떤 릴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릴을 사실래요? 진행하기에 앞서 이번 내용은 저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앵글러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내용은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개인적인 감상이다, 뭐 나아가서 독단이고 편견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릴 제조의 양대 산맥, 일본의 다이와와 시마노, 시마노와 다이와, 거대한 두 회사가 있습니다. 릴을 살 때 대형 릴이든 소형 릴이든 뭐 고가품이나 중저가 제품이든 다이와 시마노, 시마노 다이와 그 어느 회사 제품을 뭐 선택한다고 해도 특별히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이 두 회사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무난하죠. 뭐 사서 후회할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혹시 다이와 제품이나 시마노 제품을 샀는데 사용하기 불편하다, 성능이 안 좋다고 느낀다, 그렇다면은 그 앵글러에게 맞는 릴은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현재의 낚시용 릴에 관해서 다른 메이커들이 범접할 수 없는 초인류 규모와 품질, 그런 릴을 만드는 게 다이와와 시마노입니다. 서로 우열이 없어요. 뭐 물론 꼭 이 두 양대 회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여러 메이커가 있고 여러 브랜드로 릴은 나오고 있으니까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지금 전 세계의 릴의 동향이라고 그럴까요? 전 세계 낚시 시장의 릴의 판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이번 주제인 시마노와 다이와, 다이와와 시마노입니다. 이 두 군데, 이 대형 종합 조구 회사인 다이와와 시마노가 만드는 릴이 있어요. 이 두 회사가 전 세계를 뭐 거의 릴 시장을 좌지우지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얼마 전부터 그 대만 타이완의 오쿠마라는 그 메이커를 집어넣어서 3대 종합 조구 회사의 릴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번째, 미국 재벌이 소유하고 있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것도 두 군데로 나뉘는데요. 사모펀드인 시카모 파트너스라는 그런 그룹이 있는데 이 사모펀드가 인수한 퓨어피싱, 퓨어피싱 잘 아시죠? 퓨어피싱 뭐 다국적 회사입니다. 이 퓨어피싱 그 산하에 펜, 아부가르시아, 미첼, 플루거, 셰익스피어, 뭐 하디 이런 왕년의 유명한 브랜드들이 다 포진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WC 브래들리라는 미국의 재벌인데 이 산하에는 제브코, 퀀텀, 핀노어, 반스탈 뭐 이런 등등 릴 브랜드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두 군데 다 1980년대까지는 전 세계를 주름잡던 그런 유명 브랜드, 낚시 릴 브랜드들이에요. 유럽과 미국의 릴 브랜드들입니다. 현재는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이름은 다 남아있는데 대부분이 제3국, 특히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중저가 제품을 위주로 생산하고 있죠. 다음에 세 번째, 고유한 디자인을 직접 디자인하고 자사에서 생산하는 소규모 메이커들이 몇 군데 있어요. 미국의 에큘레이트, 아베트, 지바스, 위저,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알루테크노스, 에베롤, 일본의 이스즈, 의외로 이런 회사들이 전통도 꽤 있고요. 소규모지만 아주 성능이 좋은 그런 릴들을 조금씩 만들어서 시장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마노, 다이와, 다이와 시마노가 전 세계 릴 시장의 주류가 됐을까요?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전 그 시기를 1983년이라고 그냥 봅니다. 그 이전은 유럽 제품의 전성기였어요. 그리고 그때쯤에서 일본의 릴들이 약진을 한 시기입니다. 시마노 다이와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다이와 시마노는 유럽제 릴을 베낀 릴들을 만들어 팔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근데 1983년을 딱 위주로 그 당시까지 릴 그러면 손 꼽는 게 스웨덴의 아부였어요. 베이트리는 아부 엠베서더, 스피닝 릴은 아부의 카디날 이런 거 있죠. 그때 83년도부터 이 아부가 스피닝 릴을 스웨덴 자국 생산을 포기한 시기예요. 베이트 캐스팅 릴은 자기네들이 원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원조가 거꾸로 일본 모델을 베끼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예를 들면 시마노가 당시에 처음으로 베이트 캐스팅 릴의 원형이 아니라 이렇게 비원형, 좀 납작한 로프로필 릴을 처음 내놨거든요. 그거를 아부 엠베서더가 흉내를 냈습니다. 같은 시기에 다이와는 마그네틱 브레이크를 처음 개발을 하는데 아부 엠베서더 베이트 캐스팅 릴이 마그네틱 브레이크를 도입을 했어요. 그 시기에요. 제 개인적인 릴 선택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1990년대까지 릴을, 뭐 2000년대 초반까지 릴은 대형 릴도 소형 릴도 당연히 다이와 릴이었어요. 뭐 다이와 릴만 쓴 건 아닙니다. 유럽제 아까 말씀드린 카디날이니 미첼이니 다 사용은 했습니다. 그건 빼놓고 시마노 다이와로만 얘기를 하면 그때까지 왜 다이와 릴이었냐면 시마노 릴은 튼튼하지 못하다는 대중적인 판단이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시마노 릴은 뭔가 색다른 디자인이긴 했는데 현장에서 낚시하다가 망가지는 걸 전 많이 봤습니다. 갯바위에서도 망가지는 걸 봤고 강변에서도 망가지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 역시 시마노는 약해. 사람들이 다 그랬거든요. 역시 릴은 다이와지. 그런 시대였어요. 저도 보시면 옛날 모델 진짜 그부터 제가 갖고 있는 소형 릴 중에서 다이와 시마노를 대충 꺼내봤더니 이런데요. 뭐 아직 더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시마노는 두 대뿐이에요. 이게 다 다이와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소형 릴은 다이와가 이렇게 견고하다 그랬어요. 근데 2000년대 초반 90년대 말서부터 해서 대형 릴은 점점 시마노가 다이와를 앞서가기 시작을 해요. 드랙 성능이 좋고 튼튼하고 이렇게 그런 모델들이 만들거든요. 대형 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따로 설명할 기회를 만들어 보고요. 일단 소형 릴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릴들을 조금씩 알려드릴게요. 옛날 건 빼고 2000년대 들어와서 산 요게 초기형 그 다이와의 세르테이트예요. 제일 작은 아마 2000번일 겁니다. 1500번, 2000번. 2004년도에 산 거예요. 2004년에 나왔고요. 아주 튼튼하죠. 좀 무겁긴 합니다만 온통 다 금속 몸통이에요. 이 안에 기아도 튼튼하고 얼마 전까지 사용을 했는데 원웨이 베어링이 망가져서 고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부품이 없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요거는 곧 다음에 2005년에 산 최초의 에메랄드스, 애깅용 에메랄드스 2506이었던가 아마 그럴 겁니다. 이거는 그 전, 2000년대 전에 나온 다른 릴의 내부 구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서 조금 뭐라고 할까 약해요. 그래도 뭐 요즘도 이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그렇게 많이 안 했더니 뭐 약간 안에 내부에 기아가 많이 달았다고 얼마 전에 AS를 보냈더니 그런데도 아직은 쓸만하다 얘기가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형 릴인데요. 요거는 세르테이트의 하이퍼 커스텀 2500번입니다. 2007년도 모델이에요. 이거는 민물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농어 낚시에도 제가 잘 많이 씁니다. 그 이유가 엄청나게 튼튼해요. 이건 오키나와에 가져가서 아예 산호밭에 굴리고 바다에 빠뜨렸는데도 멀쩡하게 지금 쓰고 있거든요.
안에 내부가 기어가 피니온 기어는 스테인리스 스틸이고 드라이브 기어는 황동으로 굉장히 좋은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용 최고 상위 모델의 그 솔티가의 시스템이 소형 릴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조금 덩치에 비해서 무겁습니다만 제가 가장 좋아하고 껍덕도 없어요. 아마 이거는 제가 아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지 않겠나라는 마음이 들 정도의 릴이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릴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릴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지나오다 보니까 망가졌다고 자주도 쓰던 망가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쯤에 망가졌을 즈음에 또 릴을 살려고 딱 보니까 이 셀리테이트의 구형 셀리테이트를 능가하는 성능의 신형 릴이 없는 거예요. 다이와에. 다이와가 점차 가벼운 릴을 만들기 위해서 몸통을 수지로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제 기준에서 좀 멀어진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시마노 트윈 파워 2500번을 샀고 이거 대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 년 됐죠? 잘 사용하고 있어요. 시마노와 다이와의 차이점, 뭐 광어는 어쨌든 간 요즘 다이와는 전통적으로 오실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스프리 감을 때마다 들락날락하는 구조. 이게 한 바퀴에 한 번 들락거리거나 아니면 두 바퀴, 요즘은 다 두 바퀴 정도, 두 바퀴에서 조금 더 돌리면 한 번 왕복을 합니다. 두 바퀴 하고 3분의 1 정도에 한 번 왕복이 됩니다. 다이와 제품. 그리고 이 왕복하는 기능을 이 안에 메인 샤프트에 직접 붙어 있는 캠을 이용을 해가지고 들락날락하게 해줘요. 스풀에 낚싯줄이 감길 때 이렇게 X자 모양으로 이렇게 날아나지 않고 X자 모양으로 다 이렇게 크로스 되면서 감깁니다. 그럼 캐스팅을 하거나 감을 때 라인 트러블이 확 주는 그런 장점이 생겨요. 시마노는 들락거리게 하는 이 기능, 오실레이션 기능을 다이와와 다르게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웜 모양으로 생긴 기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스프리 들락거리게 합니다. 근데 시마노는 이거는 두 바퀴 반 정도에 한번 왕복을 합니다만 이 모델은 2004년도 스텔라입니다만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세 바퀴 반 정도 돌아서 한번 왕복을 했습니다. 거의 네 바퀴 돌려야 한번 왕복을 해요. 그렇게 되면 낚싯줄이 스프레 감길 때 다이와는 X자로 서로 낚싯줄이 교차하지만 얘는 거의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감깁니다. 릴링은 굉장히 부드럽고 떨림도 없고 좋은데 이제 사용이 조금 익숙하지 않거나 이게 릴이 낚싯줄이 방출될 때 이렇게 손가락으로 브레이크를 안 걸어주면 한꺼번에 확 쏟아지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던지고 감기만 하는 스푼같이 액션 없이 무거운 롤을 던져서 오로지 감기만 하는 거라면 라인 트러블이 잘 안 생깁니다. 그런데 미노, 플로팅 미노나 뭐 서스펜드 미노 같은 거 던져서 트위칭하고 잠깐 낚싯줄에 텐션이 없을 때까지 기다리고 또 트위칭 주고 감고 그러다 보면 스풀의 줄이 좀 헐겁게 감기죠. 그럴 때 다이와 릴은 낚싯줄이 이렇게 X자로 겹쳐 있기 때문에 캐스팅할 때 별 무리 없이 방출이 됩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이 시마노 릴은 한꺼번에 줄이 헐겁게 감겨있던 낚싯줄 자체가 확 쏟아져 버리는 그런 일이 가끔 벌어지기도 해요. 슬로우 오실레이션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시마노 제품은 이렇게 슬로우 오실레이션을 시험적으로 자꾸 만드는 것 같아요. 이후에 나온 거는 아까 처음 두 바퀴 반 정도로 다이와와 다를 게 없었는데
최신 모델이 또 슬로우 오실레이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릴의 무게는 소형 릴 기준으로 다이와는 점차점차 가벼워지고 있고요. 시마노는 무거운 쪽, 그러니까 릴 몸체의 그 견고성을 중시하는 모델, 그 다음에 가벼움을 중시하는 모델, 이두 노선으로 분리를 한것 같아요. 그 다음에 릴의 드랙 성능, 소형 릴의 드랙 성능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별 관심이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드랙 성능은 시마노가 우수한 것 같습니다. 훨씬 매끄럽고, 초동, 그러니까 처음 풀려나갈 때나 중간이나 스톱됐다 다시 풀려나가고 할 때의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데, 다이완은 일부러 또 무슨 그런 기능을 넣었다고 그러지만은, 초동이 잘안 되든가, 아니면 초동은 쉬운데 중간에 뻑뻑해지거나, 그런 드랙의 힘의 변화가 좀 있는 게 다른 것 같아요. 다음에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거는 이제 바디의 견고성인데, 그거랑 조금 의미가 다르게, 사용 중에 실수로 떨어뜨렸다. 수지를 만든 릴 말고 이렇게 완전히 금속으로 된 릴로만으로 비교를 했을 때, 다이와 쪽이 터프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대로 이 오실레이션 기능이, 들락날락하게 하는 오실레이션 기능이 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격에 강해요. 근데 시마노의 릴은 이 웜기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충격이 스풀 쪽으로 충격이 와버리면 그 웜기어에 붙어 있는 핀이 탁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현장에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릴을 현장에서 꽝 이렇게 떨어뜨리는 일은 많지 않을 테니까 뭐 그게 특별히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다이와 릴이 현재도 충격에는 강하다, 터프하다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시마노와 다이와와 시마노의 양대 제품은 이미 낚시 실전에 있어서 필요 충분 조건은 다 갖추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사용하시는데 특별한 문제는 전혀 없을 겁니다. 제 판단의 기준은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견고성? 그 다음에 그 견고함을 유지하기 위한 소재 대비 가격? 이게 저는 중요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지금까지 사용한 소형 릴은 다이와가 우세했어요. 확실히, 근데 과거 일입니다. 요즘은 시마노가 우세해요. 누가 저한테 시마노와 다이와 어떤 게 좋아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시마노, 다이와 둘다 좋습니다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어떤 걸 사도 뭐 후회는 안할 테니까. 근데 이제 만일 제가 직접 새로 소형 릴을 산다. 근데 이제 조건이 다이와와 시마노 두 제품만 사야 된다. 그렇다면 2020년 가을 현재라고 그러면은 저는 시마노 릴을 살것 같습니다. 최고급 하이엔드 모델은 절대로 아니고요. 중간 가격 모델로 아마 시마노 릴을 살것 같아요. 실제로는 시마노도 다이와도 안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릴들, 그 다음에 이 이외 다른 메이커의 릴들, 소형 릴들 많이 갖고 있어서 안살것 같아요. 실제로는 죽을 때까지 다 사용 못할 것 같거든요. 이 릴들. 어쨌든 간에 2020년도 최신 모델은 저는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나 사용하게 된다면은 지금 시마노를 선택한다는 제 판단이 또 바뀔지도 모르겠어요. 무엇을 사시겠습니까? 제 생각은 이미 말했습니다. 최종 판단은 앵글러 개개인이 하시는 겁니다. 선호하는 브랜드? 선호하는 디자인, 그 다음에 지갑 사정도 고려해야겠죠.